야간 저장은 투하. 자, 비비는 소리 좀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들한테 좀 소리 위주로 또 먹방이기 때문에 또 소리 위주로 좀 실한 또 이렇게. 나는 짜장면 나중에 잘 비비는 여자랑 결혼해야지. 살림 잘할 것 같아. 짜장면 잘 비비는 여자들은. 또 일반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. 아이고야. 아이고, 면이 수타면이라 오늘도 그냥. 원래 짬뽕 국물 넣으면 여러분 풀어지는 거 아시죠? 오늘 다들 TV 방송 보셨죠? 그 느낌. 짬뽕 국물을 안 주셨네요, 오늘. 면이 수타면이라 아주 실하군요. 아, 면이 수타면이라. 소리가 그냥. 간짜장이 조금 더 찰지는 소리가 나네, 확실히. 확실하게 이렇게 먹어보니까요, 간짜장이 짜네. 일반 짜장은 뭔가 순딩이 같은 그런 느낌. 간짜장은 까쟁이 같은 그런 느낌. 깐소새우거든요. 맛있다. 맛있다. 이걸요, 짜장하고 또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탕수육도 그렇고, 이렇게 묻혀가지고, 짜장소스에 묻혀 먹으면 짭짤하지, 그냥. 달달하고, 그냥. 이 깐쇼새우는요, 탱글탱글하죠? 네, 탱글탱글. 그러면서 꼬리까지 씹히는 느낌. 바삭한 느낌. 이 와중에 깐따염 크기 깐쇼새우! 야? 클 수도 있고, 쭈. 어우, 비글비글해. 네. 아, 시원하다.